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. 예, 제가 지금 어딜 가고 있어요. 예,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, 여기서 역사를 그릴 수도 있어요. 예. 그래서 뭐 이렇게 조그만 공방, 뭐, 불효리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그 사실 별건 없어요. 이거 원래 뭐 저희 처남 부엌인데, 부엌, 뭐 어차피 처남 부엌 잘 안 쓰고, 이게 넓어요. 또 여기가 넓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 훨씬 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. 그래서 이거 넓은 공간을 저한테 이제 무료 임대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처남님께서. 예. 제가 이제 여기서 열심히 뭔가 역사를 좀 그리고 싶어요. 그래서 좀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는지. 10갤런짜리 팥이거든요. 이거 블리치맨사의 이제 10리터짜리 10갤런짜리 이제 캐럴이고, 이 온도계도 자체로 달려져 있고, 온도계 다 있고, 여기 이제 밸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. 이거 호수 이제 낄 수 있고, 여기에 뭐 핸들 있고, 그냥 캐를 파세요. 네. 이거 중류수 어저께 사다가 여기다 넣어놨어요. 저는 이제 중류수로 할 거라서 수돗물 같은 걸로는 안 합니다. 아, 중류수 이렇게 해놨고,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거 이스트 스타로 만들 때 뭐 쓸 수 있는 뭐 그런 거. 그리고 이거는 비얼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테인리스 바틀 필터거든요.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다 만들고 병입할 때 이런 병 있잖아요. 이거 병도 이거 제가 재활용하려고 안 버리고 챙겨온 거거든요. 그래서 병입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맥주 이렇게 병입 샥 하는 거. 평범한 그냥 뭐 그 대야 통, 스탱 통. 예. 그래서 이게 10리터 짜리라서 엄청 크거든요. 그래서 한 8리터 배치까지는 뭐 그래도 무리 없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여기는 10갤런 짜리 두 개의 이제 DIY 매시턴인데, 이거 이제 뭐 홈디포 같은 데 가면은 10갤런이 한 45불 정도 해요.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거 이제 밸브를 따로 사가지고 이제 튜닝한 거거든요. 그래서 안을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10리터 두 개라서 마음은 든든해. 아무튼 안에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그 스테인리스 바름이랑 이제 그 호스 해가지고 저것도 이제 DIY로 이제 다 튜닝한 거고, 이렇게 돼 있는 거 산 거예요. 예. 저 팟에다가 이제 물을 끓인 다음에 적정 온도가 되면 여기다 옮기고, 여기서 이제 몰트로 매싱을 작업을 할 건데, 이 DIY 매시턴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온도를 잘 잡아줘요. 그러니까 내려가지가 않아. 시간이 지나도 별로 이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싱 작업을 하면 온도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에 대해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된다고 해야 될까? 예. 아마 폴멘터로 좀 쓸 것 같기도 하고, 뭐 모르겠어요. 이게 몇 갤런짜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폴멘터로 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뭐 튜빙 같은 거, 이거 뭐 이제 사이폰이라고, 이게 얼어 사이폰이라고 이제 그 맥주를 땡겨가지고 다른 통에 그 담기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예요. 이거는 월트 칠러라고, 이제 매싱 작업 끝나면은 그 빨리 식혀줘야 되거든요.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. 그래서 이제 빨리 식히기 위해서는 이런 칠러가 필요합니다. 이거는 이제 내 맥주가 이제 몇 도의 알코올을 가진 맥주가 될 것인가, 그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계입니다. 근데 이것도 그냥 중고 샀는데 이게 껴 있더라고. 정말
땡잡았다 싶었어요. 이것도 살, 이거 새 거 살려면 비싸거든요, 이런 거. 그래가지고 이거 맥주 이렇게 하고, 이게 안으로 보는 거예요. 눈 갖다 대고 여기서 봐가지고, 이제, 재는 거예요. 동생이 한 자리를 저한테 이제 내줬어요. 이 서랍을.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뭘 넣어놨는데, 자. 네, 뭐 자질구레한 게 많은데, 뭐 하나하나 설명하자면, 이거는 이제 락토스 파우더라고, 그 쉽게 말하면은 어덜프가 쓰는 밀크슈거 있죠. 그랑 거의 뭐 같다고 보시면 돼요. 얘는 이제 그 이제 드라이 하핑 할 때 쓸 이제 뭐지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? 이거 천? 네. 여기다 이제 합 집어넣고 이제 맥주 안에다 던져둘 거예요. 네. 뭐 이거는 뭐 이제 맥주 만들 때 필수죠. 이거 없으면 뭐 맥주가 안 돼요. 그러면 뭐 박테리아 같은 건 절대 있으면 안 되니까. 박테리아 같은 게 이제 끼면은 그 어퍼 플레이버가 생겨가지고 맛이 그지 같아져요. 예. 맥주는 무조건 청결이 최우선이거든요. 청결 안 하면은 맥주 맛이 변하기 때문에. 예. 계속 소독하고 세니타이징하고 계속 해야 돼요. 그래서 이거 뭐 이거는 그 맥주 만들 때 필수다. 이거는 또 타이머. 예. 맥주 만들 때 또 타이머가 없으면 안 되죠. 예. 그래서 타이머 이거 두 개 들었는데 뭐 한 뭐 되게 싸더라고. 10불도 안 하더라고요. 예. 요즘 10불도 힘들어. 부담스러워. 요거는 이제 자석인데 맥주 만드는데 왜 자석이 필요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이게 설명하면 좀 길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건 pH 미러라고 그래가지고 물의 pH를 이제 잴 수 있는 그 뭐 간편한 기계인데 중요하죠. 이제 맥주 만드는데 맥주에 물이 뭐 95%가 물이니까 물을 잘 맞 pH를 잘 맞춰야 물 맛을 좋게 잘 맞춰야 그 맥주 맛도 좋다. 그래서 이제 물을 잘 다루는 사람이 이제 맥주 맛도 좋게 만들 수 있다. 물이 종류가 많잖아요. 뭐 중류수도 있고 뭐 수돗물도 있고 뭐 약수물도 있고 근데 다 이렇게 pH 레벨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한테 맞는 맥주의 pH를 맞추기 위해서는 얘가 꼭 필요하고 물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. 근데 그 물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이런 그냥 집섬, 엡슨 솔트 그런 뭐 칼슘 클로라이드 이런 걸로 이제 물을 조절을 하는 건데 이건 너무 딥하게 가면 이제 모르는 사람은 재미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뭐 설명하면 좀 길고 이것도 나중에 이제 그 브루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다 설명드릴게요. 이거는 이제 BIAB 할 때 쓰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것도 그거예요. 천. 그래서 이거 천으로 이제 팟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맥주를 만드는 그런 기법을 되게 편한 기법이죠. 그거를 이제 BIAB라고 합니다. 이거는 그냥 저울. 디지털 저울. 저울이고 그냥 일반 저울이에요. 그래서 제일 싼 걸로 샀습니다. 제일 싼 걸로. 이게 뭐 10불도 안 했나 그랬을 건데 아무튼 처음 홈브링 하는데 이 정도 공간이면은 넓으면 예. 넘치죠. 분해 넘쳐요. 예. 그리고 이쪽에서 반대쪽에서는 이런 모습이죠. 예,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스댕 테이블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편하게 하다 보면 점점 업그레이드 되겠죠. 예. 아무튼 지금은 이렇고 사실 오늘은 이거 좀 깨끗이 닦고 소독 좀 하려고 왔어요. 근데 시간이 좀 지금 뭐 이래저래 하느라고 좀 늦어져가지고 뭐 할 수 있으려는 거였다. 아무튼 이제 거래하면서 이 두 개를 이제 저희가 갈라 그러는데 아 뭐 줄 게 있다고 갑자기 이제 또 집에 들어가더니 이거 두 개를 갖고 나왔어요. 그래서 이 본인들도 이제 양조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자기가 만든 에일이고 무슨 에일이라고 했는데 까먹었어.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전문적인 느낌이 나죠.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이퀄멘트 판 사람이 이제 그 근처에 30분 거리에 브루어리 헤드 브루어로
있대요.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 전에 쓰던 걸 저한테 판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발전해서 그 브루리에서 헤드 브루링 브루어를 맡고 있고 이거를 양조한 제품을 저희한테 이제 먹어보라고 선물까지 준 거예요. 뉴잉글랜드 스타일 IPA이고 6.5도의 시트라 모자이크 모투카를 썼습니다. 근데 지금 두려운 거는 저희가 뉴저지 맥주를 정말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기대감이 1도 없거든요. 왜냐면 지금까지 저희를 뭐 이렇게 웃음 짓게 했다던가 뭐 기분을 좋게 했다던가 그런 맥주들이 없었거든. 정말로 한번 볼게요. 색깔부터 봐야죠. 색감은 좀 얼었네요. 이게 아까 냉동실에 좀 넣어놔가지고 아무튼 색깔은 괜찮고 지금 냄새가 너무 좋은데? 아 근데 이거 약간 뉴저지 냄새가 있어. 아 이거 뉴저지 냄새가 있어. 아 뉴저지 물 냄새가? 아 이거가 그 워터 케미스트리를 잘 못 맞추면 이런 건데 뉴저지 물 아무래도 이제 탭 워터를 썼겠죠. 근데 그 이게 뉴저지가 문제가 그 물인 것 같아. 모든 게 뭐 이렇게 뭐 합 같은 거 좋은 거 써서 뭐해. 물의 맛 잘 좋아야지. 이거 먹을게요. 확실히 물을 조절 잘 못했고. 와 시원해. 엄청 시원해. 시원한데 이제 이거 시원하지 않았으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특히 뉴저지 물로는 뉴잉글랜드는 절대 만들면 안 된다. 아무래도 제가 역사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엄청난 맥주를 만들어서 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. 뭐 이것도 지금 뭐 뉴저지 물로 만든 에일이니까 뭐 비슷할 건데 기대는 안 되는데 그래도 선물로 준 거라서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. 그리고 10불도 깎아줬어. 냄새 약간 그 뉴저지 그 수돗물 맛 나요. 냄새에서. 색깔은 나가네. 아 에일이라고 했어. 무슨 썸띵 에일이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. 뭐 마셔보면 알겠죠 무슨 에일인지. 아니요 이거 사우레일 냄새는 아니고 엠버일 냄새야. 그치. 근데 약간 사우레 살짝 사우레한데 나는. 아니요 사우레일은 나땡 사우레. 엠버일인데 좀 베럴 에이지된 엠버일 같은 맛이야. 아 뉴저지. 네 뉴저지는 맥주 만들면 안 돼요. 정말로.